출산을 한번 보러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소 음성의 질이 원래 좀 질이 좋진 않죠. 질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소형 SUV가 인기가 그렇게 예전만치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뭐 대형 SUV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패밀리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들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 얘도 뭐 꾸준하게 투싼, 그 다음에 산타페나던가 이런 차들을 현대에서 글로벌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 차를 이제 라운드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의 전장 길이는 4630mm고요. 휠베이스는 2755mm 되겠습니다. 투싼의 전폭은 1865mm고요. 높이는 1665mm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가 추구하고 있는 최근의 디자인이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고 해서 약간 세련되고 스포티한 그런 감각을 많이 유지한다고 하는데 예전 디자인보다는 투싼의 그런 디자인의 이미지는 상당히 좀 명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측면 디자인을 아까 이제 뭐 다음에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좀 욕하면 안 될까요?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아마 옆에 측면 디자인 보시면 조금 더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전면부는 요즘에 나오는 현대자동차 디자인하고 거의 유사한데 고가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요즘에 이제 미국 차들도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유광 타입으로 되어 있긴 한데 셔터 그릴이나 이런 건 장착이 안 되어 있네요. 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미테이션은 아닌 것 같고요. 뒤쪽까지 뚫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던가 이런 부분에 냉각 기능을 일부 좀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은 이런 캐릭터 라인이 되게 복잡하게 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휠하우스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지금 올라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냥 네모나게 쳤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여기를 또 이제 벤트 부분으로 할래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밸런스가 안 좋은 느낌이 있고 캐릭터 라인은 옆에 사이드 이제 캐릭터 라인이 정말 명확하고 한 줄로 그냥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라인이 이쪽으로 꺾여서 또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여기 굴곡을 또 세 군데로 또 쳐줬네요. 이렇게요. 그러고 도어 부분에서 다시 캐릭터 라인이 올라오면서 이쪽을 또 라인을 여기를 또 죽였어요.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디자인할 필요 없는데 상당히 옆 라인이 좀 복잡하고 뭐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고 하는 디자인 자체가 좀 되게 난해하다. 이거 이번 투싼은 좀 산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단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아직도 이 와이퍼 블레이드 안쪽으로 넣어야죠. 거의 아반떼 같아요. 제 느낌엔 여기 부분만 잘라진다 그러면 거의 아반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디자인이 여기까지 되게 예쁜데 여기에 약간 이빨 같은 모양으로 두 개가 나오니까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이게 여기 부분도 이렇게 금형을 이렇게 파놓으면 아마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로스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 이런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은 또 되게 고급스러워요. 재질 자체가 약간 맞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사실은 스키드 플레이트보다는 윗부분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해야지
여기 부분은 좀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상단 부분은 조금 되게 저렴한 재질로 되어 있고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은 조금 더 고가 재질 같은 느낌이 나니까 밸런스가 되게 잘 안 맞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제 트렁크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뒤에 이제 그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락 기능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안에서 뭐 차박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사실 이걸 한번 접어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트를 완전히 젖혔는데 완전 플랫하진 않고요. 약간 위로 조금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커머셜 영상을 좀 봤을 때는 조금 허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공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랜드로버의 디펜더보다 110 모델보다는 더 넓은 느낌이 있어요. 네, 오히려 좀 깜짝 놀랄 정도인데 차 크기에 비해서는 2차 등급에 한 10cm 정도 더 큰 차, 10에서 15cm 정도보다 더 큰 차보다 더 넓은 느낌이 있어요. 재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질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이런 감성 품질 자체는 수입차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차면 프랑스차 뭐 푸조라든가 시트로엥 이런 차들은 토션빔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토션빔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도 토션빔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요즘에 수입차도 모듈러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제작하다 보면 뒷부분도 약간 토션빔으로 많이 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현가장치는 독립형으로 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리는 거는 스페이스적인 부분을 좀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뒤로 이제 리클라이너 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원래 정상적으로 서 있는 각도가 약간 90도 정도의 각도가 있는데 뒤로 한 4도에서 5도 정도 더 굽어져요. 네, 이렇게 더 굽어지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뒤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네 컵홀더. 수입차 같은 경우는 C타입 담자를 많이 쓰는 편인데 지금 USB로 해서 포트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맵포켓은 일반 SUV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저는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같아요. 약간 이런 디자인의 형상은 한 7년 전이나 8년 전에 제규어 랜드로버의 XJ에서 썼던 그런 디자인의 형상은 좀 비슷하고요. 대시보드 부분이 옆에 부분에 라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제규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XJ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상위 등급의 차거든요. 느낌은 좀 비슷하긴 한데 사실 조금 이제 부족한 느낌이 있네요. 좌우가 수입차의 느낌이 많이 나갔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좀 분리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비스타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화려하네요. 약간 카본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디자인 그래픽을 좀 형성을 했고요. 인치는 10.25인치짜리 이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10.25인치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국산차 리뷰하면서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추세는 이런 버튼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뭐 BMW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 컨트롤도 많이 쓰는 편이고 벤츠도 지금 제스처 컨트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버튼이 있던 거 S클래스 신형이 올해 출시된다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27개, 8개의 버튼을 다 없애버렸어요. 삭제하고 유행을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버튼이 되게 많아서 좀 복잡한 느낌이 있네요. 그런 수입자동차의 트렌드를 많이 따라왔고 많이 붙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통풍 시트라던가 이런 거를 장착돼 있다는 게 좋은 점인데 저는 통풍 시트를 있는 차를 거의 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별 필요 없는 옵션인데 뭐 국산차 사시는 분들한테 또 이런 것도 있냐 없냐 얼마나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 없어도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컬럼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옵션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이제 메모리 시트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두 개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셋 버튼하고 원, 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부분은 현대자동차는 지금 전자식으로 해서 PR&D 이제 버튼식으로 많이 이동한 편인데 점점 나올수록 조금 더 세련되지는 느낌이 있고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변화를 좀 주는데 스마트, 에코, 노멀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핸들이나 악셀까지 바뀐지 어질리티가 있는지 제가 직원분한테 한번 물어봐서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그래픽만 변하면 뭐 별 차이가 있나요? 옛날 한 10년 전에 나왔던 볼보랑 뭐 차이가 없잖아요. 네, 반응 속도는 상당히 좀 빨라요. 네, 어디 거를 지금 엠베디를 어디 거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반응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아, 내리기 전에 이거 설명드리고 가야 되나요? 저는 이거 안 쓰는 옵션인데 옆에 이제 그 저기 있어요. 동승석을 조종할 수 있는 워크 시트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편하죠. 요게 있으면은 이제 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앞쪽으로 당겨줄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원래 되게 고급 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이게 이런 옵션이 이제 되게 막 평범한 차에도 이제 적용된 시트가 파워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럼버 서브도 포함하면 10웨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부분만 따로 올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고요. 등받이 부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럼버 소프트 부분에 허리 요치우 지지대를 전동식으로 할 수 있고요. 지금 컬럼 부분은 네, 텔레스코프하고 컬럼은 수동이긴 한데 네, 작동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 야 이거는 되게 좋네요. 지금 서스펜드 타입이 아니고 오르간 타입으로 돼 있어서 여자분들 뭐 휠 신고 계시는 여자분들도 편하게 그냥 악셀을 좀 누르기에 좀 편하게 좀 잘 되어 있고 옆에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되게 조그마하긴 한데 뭐 간단한 거 수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시되어 있는 투싼 같은 경우에는 1600cc 엔진에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대 출력은 180마력에 27토크짜리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 정도 엔진이면 BMW 320i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20i 같은 경우에도 아, 제가 기억이 제대로 안 돼. 180마력에 거의 30토크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엔진은 물론 이제 이 배기량 자체가 걔는 이제 2000cc 엔진을 채용을 하고 있고 일단 컴팩트해요. 상당히 컴팩트한데 전륜 구동 베이스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보는 FM 플랫폼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SUV에서 뭐 의미는 별로 없겠지만 전륜 구동 베이스로 돼 있다 보니까 엔진이 이쪽에 있고요. 트랜스미션이 이쪽으로 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여기에 유압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BMW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저번에 제가 5 시리즈 하고서 이런 모델을 보다 보니까 안에가 되게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었지 했는데 여기에다가 고성능의 고압을 달아 그 쇼버블 달아가지고 이 알루미늄 그래서 못 단 것 같아요. 이 철이라서 이 알루미늄 만들었으면 여기 고성능의 유압으로 했으면 휙 하고 물론 뭐 엔진은 뭐 1년에 한번 열까 말까 하겠죠. 저는 이런 부분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 장착이 안 돼 있네요. 좀 아쉽죠? 뭐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면 그냥 사는 거고요. 알면은 뭐 좀 패스하는 거고 그런 거겠죠. 일단 뭐 엔진룸 별로 이게 특이사항은 없으니까요. 엔진룸은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손이 두 개라 일단 닫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싼 이제 리뷰는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본네트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차박 여성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좀 있고요. 여자분들 조금 좀 아담하신 분들이 타기에는 뭐 좀 안전한 느낌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어느 정도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페이스는 충분하게 커머셜에 나왔던 만큼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행은 해보진 않았는데 뭐 안 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측면은 되게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고요. 뒷부분은 호불호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내 재질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저렴한 재질 느낌이 있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네요. 여러분 저는 에이트헌트였고요. 오늘 투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